대전 문화재단 이춘화 신임 대표이사가 오늘 취임식을 갖고 대전의 5개구 지역 사이에 문화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표는 취임식에서 시민과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대전 5개구 주민의 고른 문화 향유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복지 네트워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 대표는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,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연구실장, 유성문화원 사무국장을 거쳐 한밭문화마당 대표로 일했습니다.